이게 매트릭스가 안에 쿠션이 깔려 있어서 너무 편하고 공간도 넓고 되게 좋아요. 이게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데요? 아, 와, 정말 거저, 아니, 아니, 근데 나 스타일 그대로 가면 너무. 대표님, 이 가격이 990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이게 실화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990만 원이 나올 수가 있나요? 예, 이 제품은 모듈화를 해서 조립을 간단하게 인건비를 줄여서 제작을 하는 제품이고요. 990만 원에 차량은 별도예요. 차량 가져오시면은 개조해 드리는 비용이 990만 원, 세금은 별도시고요. 이 제품에는요, 인산철 240A, 인버터 2kg, 그리고 수전, 전자레인지, TV, 그 다음에 청수가 75L, 오수 40L, 그리고 보시는 내부 샤워기 있죠? 앞에 뒤쪽으로 두 군데가 들어가요. 이렇게 하고, 자, 보시면은 창문에 커튼들 전체 다 포함되고요. 뒤에 후면 텐트에 실내 그러면 등까지 다 포함되세요. 그래서 따로 옵션 하실 필요 없이 그냥 990만 원에 우와. 이렇게 개조가 가능합니다. 수납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밑에 수납 공간을 봤는데 굉장히 넓네요. 예, 여기는 수납을 이쪽으로 넣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 수납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랍. 그래서 되게 여러 긴데요? 가지 제품 넣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세한 건 저희가 더보기에 정리해 둘 테니까요. 꼭 참고해서 봐주세요. 보니까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있고, 요건 뭔가요? 실내 등이나 인버터 켜는 스위치고요. 그다음에 무시동 히터. 여기에 무시동 히터 특징은요. 단순히 벽 쪽에서 하나만 나와서 건조한 게 아니고 차량 실내 벤트를 이용하게 돼요. 자, 바람은 미세하게 나오는데 몸체 전체가 따뜻해요. 그래서 온돌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당히 건조하지 않고 쾌적한 난방이 가능한 무시동 히터 설치법이고요. 이게 기본 예, 옵션인가요? 다 기본이세요. 그리고 청수 게이지 다 나오죠. 그다음에 TV 있고, TV,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저기 옆에 저거는 이제 수전, 설거지나 뭐. 예, 수전, 냉장고 정말 있을 건다다 포함되어 있으세요. 있네요. 밑에 이 쿠션도 있는데 이것도 공짜로 주시는 건가요? 예, 기본에 포함입니다. 와, 정말 거저, 아니, 근데 나 스타일 그대로 가면 너무. 이렇게 앉아서 설거지하거나 이러면은 조금 계속 다리가 좀 아플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변형이 가능하세요. 정말요? 잠시만 뒤로 네. 주실까요? 자, 분리를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편리하게 분리를 해서 앉아서 설거지하고 음식하고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앉아서도 생활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주무실 때는 좀 넓게 쓰신 다음에는 다시 얘를 끼워서 사용 다시 이제. 가능하신 거예요. 근데 쿠션 되게 푸신푸신한데요? 예. 그래서 잠을 잘 때는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끔 쿠션 커튼까지 다 기본에 포함이 되어 이렇게 있을 건다 있는데 어떻게 이 가격이 990만 원일 수가 있는지. 이 제품은요, 모듈화 생산하기도 하고 대량 구매를 통해서 단가를 낮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옵션들을 하나하나 구입하신다라면은 아마 자재값만 해도 이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품 개발할 때각 분야에, 캠핑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업체들이 모여서 프로젝트 형태로 개발을 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모든 장단점들을 다 파악을 해서 최적화시킨 제품입니다. 장마철인데 혹시 이 나무는 습기에 약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예, 그래서 단단한 저희가 자작나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외부에 보시면은 HPM이라는 상당히 좀 강한 재질을 다 코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스크래치에도 강하고 습기에도 강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은 너무 귀여운데요? 이 테이블도 이렇게 아, 포함이 되어 얘는 있는 그냥 거예요? 소품이에요. 240A라서 드라이기나 전자레인지는 마음 놓고 쓸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전기장판도 충분하게 사용 가능하세요.
3000W 작은 에어컨은 충분히 돌릴 수 있겠네요? 예, 1박 정도는 충분히 편안하게 시원하게 캠핑이 가능하세요. 이제 더우니까 여름에는 걱정이 없겠네요, 에어컨을 틀면. 어? 이렇게 길게 누르면 무드등 조절이 가능해요. 어? 다 꺼졌어요. 어? 뭐죠 이건? 펌프. 워터 펌프. 여기서 모든 걸 다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꺼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좀 덥고 하니까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샤워기가 있으니까 샤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청수가 75리터, 오수 40리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샤워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충분하세요. 보니까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데요. 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에는요, 아까 네. 안내드렸듯이 수전 냉장고도 있는데요. 그 외로 샤워기가 앞쪽에도 달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샤워기는 앞뒤로 두 개 구분돼 들어갔고요. 이쪽에도 보시면은 이쪽에 앉아서 캠핑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 앉아서 USB 네. 10번째 220 네.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또 뒤쪽에서 캠핑하실 때는요, 뒤에서 220 USB 10번째 샤워기 다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저거랑 똑같은 원리, 똑같은 그렇죠. 건가요? 예, 동시에 사용 가능하세요. TV는요, 관절이 돼 있어서 저쪽 옆에서 캠핑하실 때는 이렇게 네네. 뒤쪽에서 캠핑하실 때는 뒤쪽으로 보실 수 있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가격이 990만 원인데 지금 주문하면 언제쯤 받아볼 수 있나요? 사용하시던 차량을 가져다 주시면은요, 네네. 개조하고 구조 변경까지 마치는데 열흘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열흘이요? 네. 그럼 열흘 후에는 바로 여름 휴가를 떠날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이 차를 가지고? 네. 와. 네, 지금까지 스타렉스 큐브랙밴이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